신용카드사들이 포화된 내수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국내 카드사들의 진출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베트남 하노이의 호안끼엠 지역. 카드 단말기는 기념품 상점과 큰 식당 등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베트남 현지인들은 현금 결제를 선호합니다. 시장 thẻ Việt Nam chưa thông dụng bởi vì người Việt Nam vẫn chưa có phong cách tiêu dùng bằng thẻ. 1억여 명에 가까운 인구의 베트남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베트남의 부족한 인프라와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문화는 오히려 카드 업계에게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신한카드는 그동안 14만 명의 고객을 모았습니다. 신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역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카드 시장은 연체율도 높고 리스크도 크지만 한국 직원과 베트남 직원과의 문화적인 융합을 통해서 현지인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카드 결제망을 통합한 카드 브랜드 나파스를 출범시킨 베트남은 이를 유니온페이와 같은 국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나파스는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중국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삼성페이를 베트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húng tôi nhận thấy có rất nhiều tiềm năng trong cái việc phát triển thẻ tín dụng tại thị trường Việt Nam. Chính vì vậy, chúng tôi đã phát triển cái thương hiệu thẻ quốc gia Napas và sẽ cùng phát triển những cái sản phẩm thẻ như thẻ tín dụng cũng như phát triển những sản phẩm thanh toán khác trên thị trường Việt Nam với các ngân hàng thành viên.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젊은층을 주축으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핀테크 업체도 등장하면서 베트남의 핀테크와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베트남에서 카드사들의 새로운 도전이 훗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